마요르카 선발 라인업 나왔는데 이게 팀이 3부 리그고 코파델레이 32강이다 보니까 이 폰테베드라가 3부에서도 16위, 좀 밑에 있는 팀이에요. 또 강등권에 있는 팀이기 때문에 이강인 선수는 오늘 교체입니다. 그러니까 주적들이 다 빠졌어. 주전들이 오늘 안 나왔어요. 뭐 하는 후반전 정도에 교체를 하게 하겠죠. 달수 형님은 강인이 없는 마요르카 경기 어떻게 생각하나요? 안구 없는 찐빵이라고 생각하죠. 네. 그냥 한번 보는 거죠, 뭐. 희찬이도 선발이네. 아우, 맞다. 그래요? 와, 다 선발이네. 세명 다요? 그러니까, 김민재, 손흥민, 황희찬. 우와. 지금 강인이 나온 건가? 아, 들어왔네. 19번. 진짜요? 19번. 어? 강인이 들어왔네. 저 방송하면서 달치 얘기해도 돼요? 왜안 돼, 그러면? 저도 달치 예약했어요. 아, 진짜? 예. 네. 저 조금 전에 그, 말씀드렸잖아요. 아니, 아예 예약 완료했어? 아, 일단 예약금만 넣었어요. 그게 지금 16분이. 제가 16번이에요. 아, 그래. 16분 예약 완료, 44분 예약 대기. 30 선착순이니까. 좀 그렇게 빨리 될줄 모르고 내일 출근해서 회사에 좀 말할라 했어요. 휴가를 좀 이때 쓰고 싶은데. 아, 그렇지. 그래서 일단은 예약을 넣어놨거든요. 저는 어떻게든 가고 싶은데. 회사에 얘기한 건 아니고? 네, 내일 출근해서. 아, 왜냐면은 순서 뺏기면은 그건 나중에 그렇지. 저 가게 됐어 했는데 자리 없을 수 그치, 그치. 있잖아요. 그 말씀드린 순간 울버햄튼과 아스톤빌라는 킥오프를 했습니다. 그럼 지금 한국인 4명이 동시에 뛰고 있는 거네, 다. 다 동시에 뛰고 와, 있는 이거 거야. 이거 진짜 지금 막 눈을 신기하다.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어, 지금. 시청자분들도 정신없을 것 같아요. 마르카도 연장전 들어갔습니다. 강인이 슈팅이네. 중거리 유효 슈팅 한번 아. 때렸습니다. 골키퍼 앞에는 모래 받치네. 아, 강인이가 끊었네. 오! 자, 무리키가 들고 들어가서 그래서 강인이한테 와가지고 전해줬구나. 이강인 기점. 강인이가 끊어서, 이건 완전한 기점이네. 무리키가 앞돈, 마지막에 앞돈 프라치가 꿇는 것 같은데? 네. 예. 와, 또 나왔다. 기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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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회다. 와! 마요르카 기회, 마요르카. 그 나왔어, 무리키. 이야! 마요르카 2대 0입니다, 2대0. 여러분. 나딱 보는데 그 가나존 생각나더라고. 그쵸. 이강인 선수가 상대 공격을 끊고 골까지 바로 연결하는. 이게 나는 이강인 선수가 앞으로 커리어에 있어서 카타르 월드컵이 되게 중요한 약간 터닝 포인트 같은 느낌. 그러니까 라리가에서 쭉 잘해줬었는데 하나 더 올라가는 게좀 필요했던 거잖아. 그쵸. 국대나 월드컵이나. 근데 그 벤투 감독이 선택을 했고 가나 경기에서 증명을 해보였고. 그러면서 그런 자신감이나 어떤 또 주위에서 어떤 평가들을 끌어올리면서 더 올라가. 그리고 사실 이강인 선수는 으쌰으쌰 할때 이걸 올리는 아, 선수잖아. 그쵸. 우리 알잖아. 이렇게 막 예. 올라가는. 한창 올라올 때더 이제 빛을 발하는 선수이기도 하니까. 거기서 약간 자기가 어떤 중심이 되고, 그래서 평가를 받고. 그래서 그게 지난 입세 월드컵에서 나이는 어리지만 중심이 됐을 때 얼마나 이강인이 폭발할 수 있는지를 보여주는 건데. 그래서 나는 오늘 코파델레이인데, 전반적으로 어려웠잖아. 왜냐하면 주전급들을 쭉 쉬게 해줬거든. 다 로테이션 돌려서 처음 본 선수들도 많이 나오고 마요르카 선수인데. 왜냐하면 이 템이 폰테베드라. 사실 이거 누가 들어봐. 3부에 16위 16위 하는 팀. 강등을 걱정해야 되는, 3부에서도 강등 걱정하는 팀이니까 코파델레이 32강 경기였거든. 그러니까 지금 이제 일정이 지난번 헤타페 경기도 졌잖아, 마요르카가. 그쵸. 그러니까 이제 주전들 좀 쉬게 해준 거야. 벤치는 앉혀놓지만 너네 뛸일 없을 거야 이렇게 하는데 경기 뛰게 후보 선수들 내보냈는데 전반전, 와 와. 전반전에 와못 봐줄 정도 경기. 후반전 때안 되니까 이제 주전 한두 명씩 집어넣고. 이강인 후반 시작하자마자 넣었고, 그다음에 뭐 무리키도 넣었고, 아브돈 프라치도 넣었고, 다니 로드리게스 주전급들, 마페오까지 이제 후반전에 순차적으로 다 넣었단 말이지. 이러니까 확실히 좀 풀리더라. 그래서 딱 이런 걸 보면서 아, 이강인은 완전 닭주전이구나. 그러니까 정말 주전들 쉬게 할 때는 정확하게 쉬게 하고, 야, 안 돼, 일진들 들어와. 그러면 또 들어가고. 또 경기를 바꿔버리고. 딱 나이는 어리지만 느낌이 그런 느낌이었어요. 후반에 들어갈 때아 비켜봐 형이 해줄게 막 이런 그렇지, 느낌. 그렇지. 후보 선수들 아 나가봐 답답해 죽겠네 막 이런 거 뭐냐 빨리 끝내고 집에 가자 좀 이런 느낌으로. 그래서 이제 사실 이 경기를 연장까지 끌고 갔던 거잖아, 경기가. 예, 연장까지 끌고 갔는데. 그럴 경기도 아니었는데 아, 참 그렇지. 답답하다 진짜. 연장까지 진짜 막 꾸역꾸역 갔단 말이지. 그래도 거기서 만들어주는 거는 역시 이강인이라는 거지. 이강인이나 무리키나. 그쵸. 근데 그 내가 아까 이건 진짜 가나 경기 같지 않았어? 이런 게 뭐냐면 진짜 위치나 플레이가 똑같았어. 그러니까 이렇게 있을 때 경기장 왼쪽 터치라인 쪽에서 상대가 오는 걸딱 끊어서, 가나 경기 들었잖아. 딱 끊어서 바로 왼쪽으로 돌아서 패스 넣어서 무리케, 아니 그때 아 무리케 조규성 조규성 그때는 헤더골. 조규성의 헤더를 연결했던 건데, 그렇죠. 이번에도 딱 끊어서 무리케가 들어가니까 무리케 밑으로 왼발로 깔아서 주고, 땅볼로 주고 이번에. 그 무리케가 반대쪽으로서 앞던 프라치에게 주는. 그래서 그 장면 딱 보니까 야, 이거 우리가 이런 거잖아. 이강인 선수에 대해서 그동안 예전에 얘기했던 것 중에 하나가 수비를 잘
못하거나 안 하는 것 같다. 그쵸. 그다음에 끌어낸 볼을 좀 더 빠르게 템포 있게 플레이를 해야 되는데 조금 볼을 끄는 거 아니냐 뭐 이런 게 있었단 말이야. 그게 좀 안타깝다는 시선이 많았죠. 그런 부분에 있어서. 근데 가나 경기 때도 그러면 그 수비에서 끊고 네, 끄는 볼을 최대한 빠르게 조규성에 연결하잖아. 오늘 또 그러잖아. 네. 수비에서 끊고 끄는 볼을 최대한 빠르게 무리키에 가니까 이게 골이 되잖아. 그래서 확실히 카타르 월드컵이 이강인 선수에게 또 하나 이렇게 성장을 가져준 게 아니냐. 오늘 딱 그 경기를 보면 그렇게 느껴지더라고. 네. 그리고 말씀드리면 생각난 건데 사실 후반전에 경기 끝낼 수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90분 정규 시간 안에 후반전에 이강인 선수가 들어와서 되게 예리한 크로스를 한번 올린 적이 있는데 아 왼발 그게 3부리그 팀 이름을 까먹었네. 뭐라고 했죠? 죄송해요. 폰테베드라 괜찮아 괜찮아. 3부리그 팀의 수비수가 손에 맞았어요. 맞은 정도가 아니지. 그래서 쳐냈죠 손으로. 와 근데 이강인 선수도 그렇고 다른 마요르카 선수들도 페널티킥이라고 엄청 항의했지만 주심이 못 봤나 봐요. 더 안타까운 건 코파델리 32강은 VAR이 없어서 아마 또 이 경기가 3부 경기장에서 그럴 수도 있어. 맞아요. 시설이 안 좋고 하면은 리플레이를 다시 봐도 이거는 명백한 페널티킥인데 주심도 부심도 다 넘어가니까 그쵸. 물론 이강인 선수가 이 경기 잘했지만 저희가 말한 방금 골 장면 태클하고 이런 거는 연장전 장면이었잖아요. 그렇지. 체력 소모를 덜하고 90분 안에 끝낼 수 있었다. 맞아. 이강인이 끝낼 수 있었다. 그렇지. 근데 주심이 그 기회를 안 줬다. 응. 아니 그 크로스도 좋잖아. 네, 크로스 딱 교체 투입돼서 왼발로 탁 주니까 넘어가서 뒤에 걸리는 건데 걔가 그거 보고 걸릴까 봐 손을 이렇게 해서 했는데 그거를 못 봤어. 씨. 야. 아, 요새 그 스페인 좀 이상해. 라우즈 봐. 그쵸, 네덜란드. 어? 아르헨티나 경기 18장? 그더니 지난번 또 리그 경기에서 봐. 17장? 미쳤어, 미쳤어. 아, 요새 심판들 말이야. 좀 문제 있어. 카드 너무 많이 써요. 카드 값 좀 계산해야 되는데. 자, 여러분들 이렇게 한번 마무리하죠. 이강. 네. 잘했습니다. 이강에서도 확실히 많이 올라왔어요. 네, 오늘 한 뭐, 한국인 선수들이 좀 좋은 성적을 많이 거둬서 기분이 좋네요. 아, 그러네. 진짜 오늘은 동시간에 이런 거 보는 게 얼마만일까? 이런, 아니면 있었나 싶을 정도로. 정도예요. 동시간에 이강인, 손흥민, 황희찬, 김민재가 다 뛰는. 야. 원래 이것도 안 될 뻔했는데 와이르카가 연장전 가는 바람에 네 명이 됐어요. 동시에. 원래는 예정대로 세 명인데 강인이가 나도 형들이랑 같이 뛸래 이랬나. 그래서. 좋습니다. 이렇게 마무리하죠. 네네. 수고하셨습니다. 네. 코리안데이 끝. 끝.